그럼 상금도 엄청나게 많이 번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이게 상금이 바둑 인기가 엄청난 거예요. 누적 상금이 1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. 100억이요? 예. 아, 그래서 그 응팔에서 박보검 씨가 그 돈으로 아파트를 샀잖아요. 맞아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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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예. 맞아, 맞아. 차고 남았겠네요. 그게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. 아, 엄청나죠. 좋겠네요, 해리 씨는. 해리 씨가 그렇다고. 해리 왜요? 아, 저거 지금 드라마에 빠져 있어가지고. 아, 아직도 지금. 박보검 씨랑 결혼을 해가지고. 네, 맞아요. 그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시잖아요. 맞아요. 네. 자. 한류를 이끈 1세대 한류 스타로 이창호 9단이 뽑혔다는 게 사실 의외.